이제 공항으로 갈 건데요. 친구 다인이를 태우고 갈 거예요. 어제 짐 싸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조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느꼈는지 부캐를 만들고 사무실 가서 찍으려고 했다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바로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찍지도 못하고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짐을 좀 싸고 다인이를 데리러 가려고 나왔는데 가는 내내 영상을 좀 재밌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제주도 갈 때 쌌던 짐이고요. 캐리어. 안녕하세요, 혜주양. 저희는 지금 만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해 공항으로. 날씨가 좋았다가 앞에 먹구름 뭐죠? 진짜. 내일 날씨 좋아야 될 건데. 좋을 거야. 시리가 좋다 했어. 도착! 제주도에서 만나자. 안녕. 짠. 사과 주스와 커피 번. 불고기 샌드위치. 보자. 블루센. 응. 블루센. 불고기 샌드위치. 열어주세요. 짠. 이야. 주세요. 저는 커피밥. 아, 따뜻하네. 배웠어? 그래서 불잘고 잤다. 아, 흘린다. 맛있네. 오늘 뭐 먹었어? 국밥. 아, 피곤하다. 제주도에 가서 촬영할 거, 우리 컨셉을 정해보자. 화이트 원피스를 제가 입을 거고요. 오빠는 블랙 수트. 저는 여기 면사포를. 그리고 캘라베넷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고 원피스고 반팔 형식으로 된 브이넥. 원피스에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오빠는 또 블랙 수트 입고. 또 제주도에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파티용품 파는데 구할 수 있으려나? 헬륨 이런 거 풍선대로 찍어도 귀엽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잠이 쏟아집니다. 어제 밤에 아니 바로 잤다. 어제 10시에 자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어. 10시에 자다 봐봐.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다 6시, 8시간이나 잤는데 요새 잠이 너무 많이 온다. 왜 이러지? 졸리는군요. 아니 자도 졸린다 요새. 저 내 스타일인데. 방금 제 스타일의 여자가 지나왔어요. 예쁘게 잘 입었네. 귀엽게. 맛있어. 저희는 지금 시각 4시 43분. 그러면
50분부터 탑승이니까 7분 뒤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제 드레스랑 턱시도도 픽업을 해와야 되는데 뭔가 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조금 미안하네. 괜찮아요. 전 부케 들고 가요. 반납하는 건 내가 해줘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배송으로 보내면 되니까. 와, 힘내. 화이팅. 제주도에서 만나자. 안녕. 지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응. 들어가서 일찍 쉬어야겠다, 그치? 쉬어야지. 6시 55분 족땡 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가서 석식을 먹을거예요. 오빠는 언제 나올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빠가 꽃을 들고 왔어요. 과연 볼까요? 아, 봐봐. 뭐야, 나 생일이라고? 아이, 안녕. 인사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니, 얼굴 안 나와. 안녕. 저는 오늘도 이렇게 꽃을 받았습니다. 빈당부터 스윗하네요.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짜증나. 괜히 왔나? 우리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왔다. 왔어. 에이제이 렌터카. 빌리카. 제주도 와서 지금 혜주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완료. 지금부터 석식부터 먹으러 갈 거예요. 저기요. 지금 뷔페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아주 그냥. 뷔페를 즐기러 왔습니다.
진짜 예쁘다. 음식을 보세요. 내가 흘러 보지 말고. 욕심쟁이 뭐 들어왔나 했더니 쌀국수 가지러 온 거야? 잘 먹겠습니다. 진짜 아까 해주 뛰는 거 봤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차도 겁나 밟고 밥을 미쳐가지고. 국물부터 먹어요. 혹시 줄은 어떻게? 아, 줄은 제가 준비해드릴 지금 한 분이 아직 식사를 안 가지고 와서 다 오시면 애가 될 텐데. 맞습니다. 지금 쌀국수를 먹고 있어요. 이거를 깔아야겠다. 음식 프로모션 선보이면서 제가 음식과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게 와인 한 잔씩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와인을 레드와 화이트 와인 선택 가능한 어떤 걸로 준비했어요? 레드요. 레드 한 잔에 화이트 두 잔. 알겠습니다. 오, 나 화이트는 어떻게 알았어? 너가 레드를 몇 개냐? 화이트. 제주도라고 전복이 있습니다.